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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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 오늘 알파 세대들 때문에 방송 좀 재밌게 했네. 이 알파 세대를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은 페라리를 끌고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그 앞을 지날 때 저쪽부터 막 너무나 슬픈 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내가 이제 차가 집에 경차 레이가 한 대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혜영이 타고 다니라고 집에 있는 레이를 내가 쓰고 일단은 G80을 혜영이가 쓰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레이랑 페라리를 번갈아 가면서 살 때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이를 탈 때랑 페라리를 탈 때랑 아이들의 온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얘기를 하는 김에 꺼내는 건데 이게 진짜 레이를 탈 때랑 페라리를 탈 때랑 정말 달라. 나는 사람들이 운전이 힘들다, 운전 진짜 빡세다, 끼어들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유 운전을 못해서 그래 너희들이, 운전이 얼마나 쉬운데, 이 도로가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한 곳인데 라는 생각을 내가 레이를 타면서 고쳐먹었어요. 진짜 같은 예시로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좌회전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다가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답장 보내고 있었어. 좌회전이 됐어. 근데 내가 이거 내 실수예요. 못 본 거야. 그 뒤에 있던 차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악셀을 톡 이런 소리를 내. 크락션은 어떻게든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크게 내지 않겠다. 나는 당신에게 시비를 걸 생각이 없으나 지금 나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깜빡이 켜고 그냥 가. 나는 세상 사람들은 참 살만해 편안해. 근데 레이를 탔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빵! 어이구 미안하다. 갔는데 옆에 부동이 빵! 끝까지 쫓아와 씨발. 도로 위에 최약체가 된 그 기분. K3 시절이 있었는데 왜 레이에서 깨달은 거야? 레이가 더 심해. 왜냐면 레이는 이미지가 있어. 이 경찰 참 안타까워. 레이는 도로 위에 먹잇감이야. 오토바이 같은 경우들도 막 페라리잖아? 그러면은 막 앞에서 막 촥 이런 것도 해주고 막 오늘 내가 페라리 탔단 말이야? 내가 좌회전 차선 깜빡이 넣고 들어가야 돼. 뒤에 차가 오고 있다? 근데 오토바이가 먼저 딱 들어오더니 길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깜빡이 켜주고 고맙다고 했지. 이렇게 오토바이도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근데 레이는 무조건 정차하고 있잖아? 그럼 오토바이가 내 옆을 차선을 밟고 와. 사이로. 그리고 내 앞에서. 나는 진짜 끼어들기라는 게 난 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 페라리는요 제가 심할 때는 빠져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30m 앞에서 깜빡이 켰는데 길이 열려서 들어간 적도 있어. 근데 레이는 1.2km 바깥에서부터, 그러니까 봐봐, 페라리는 여기 들어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레이는 저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제가 길을 돌아서 갈게요. 나는 씨밥 차들이 키스하고 있는 줄 알았어. 페라리를 탈 때는 비켜준 사람들의 눈빛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레이는 그래서 소형 차주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 이게 맞아. 페라리를 탈 때는요 누가 내 앞에 끼어들려고 하잖아? 노블리스 올리죠. 여유 만만 들어오세요. 귀족의 마인드. 근데 레이를 탈 때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얕 보이면 안 돼. 그냥 바로 크락션도 눌러줘야 되고 막 밟아야 되고 막 진짜 살아남아야 돼. 생존 게임이야 리얼. 그러면은 그 페라리의 단점이 과연 있는가? 이번엔 페라리는 장점밖에 없는 차 같잖아.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돈 드는 거는 둘째치고 오늘 제가 페라리의 단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충격적이게도 버즈 프로를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당근에다가 검색을 하니까 최저가가 8만원인 거야. 되게 싸. 근데 뭔가 페라리를 타고 당근 나가서 최저가 올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싸게 내놨으니까 가성비를 중시한 사람이 오겠지 싶었겠지. 근데 페라리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안녕하세요 그 중고를 올리신 버즈가 너무나 합당한 가격이라 사러 왔는데요 이거를 하는 게 아이 정말 많이 창피하더라고. 아 기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그 느꼈어. 심지어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 그때 내가 은별이랑 같이 있었거든. 지스타 회의 좀 하느라. 그분께서 쿨거하시면 5,000원 깎아드려요. 내가 그 도기가 뭔지 알아? 고민했어 거기서. 5,000원이요? 나 당연히 8만원 바로 살 생각이었으니까 하다가 내가 만약에 해서 5,000원 깎았어. 근데 페라리 타고 가. 진짜 뭔가 이게 사람이 이 자존심인지 뭔지 내가 막
괜찮아요. 이미 싸게 올려주셨는데요, 뭐. 이제부터 거기서는 자존심 싸움이야. 물론 나처럼 안 해도 됩니다. 내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뭔가 페라리 타고 뭔가 최저가의 중고 물건 사는 게 뭔가 이상하게 묘하게 창피해가지고 존나 쿨한 척. 그건 됐고요. 계좌 보내주세요. 돈 바로 쌌어. 문제 있으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자, 저 지금 출발하는데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존나 쫄지. 와 씨발 근데 이제 8만원? 너무 싼데? 아 씨발 한쪽 없는 거 아니야? 존나 막 쫄려가지고. 그리고 존나 좀 추하해 보일 수 있긴 한데 그분이 저 쿨고 하시는데 안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저 지금 바빠서 빨리 사야 되는데 급한데 빨리 사야 돼서 당근 찾은 거라서요. 근데 선생님 물건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을 했어. 내가 차를 조금 멀리 대놓고 이렇게 가서 만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갔는데 당연한 거지만 이제 차가 빨간색 스포츠카 가면은 사람들이 오 이렇게 쳐다봐. 차를 딱 대놓고 내리는데 오 했던 한 사람 중에 오 혹은 둘이 나와 눈이 맞춰 거기서. 이것도 너무 슬픈 게 그분이 오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데 페라리 타기가 쿨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문제 있으셨으면은 안 파셨겠죠. 제가 써보고 문제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근데 봐봐 레일을 타고 갔잖아. 이거 약간 저기 우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좀 이상한데. 여기 생활기스가 있는데 이거 쿨고 한다 5천원 깎아주신다고 했잖아요. 2천원만 더 깎아줄 수 있나요? 페라리 탔기 때문에 품위 유지비가 들어서 73,000원에 살 수 있는 버즈 8만원에 샀다. 차 멋지시고 쿨하십니다. 심지어 보시면은 이미 헐 빨간색 차주님이 오타까지 내고 계세요. 심지어 나 말 봐 추하게 아 급해서 인사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아 나 진짜 원하면은 그냥 새거 살 수 있는데 급해서 내가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버즈 깨끗했냐고? 아직 테스트도 못했어. 그래서 그게 페라리의 유일한 단점이라는 거지. 아니요 가장 큰 단점은 돈이죠. 나한테 5천원 깎아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 덥석 물어가지고 5천원 깎은 다음에 그거를 사러 갔으면.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했던 유튜브 썰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페라리나 레이나 옷을 차려 입는 것보단 후줄근하게 입는 게 맞지만 왜냐면 둘 다 차려 입으면 이상해. 페라리는 너무 꾸민 것 같아서 좀 허세충같이 보이고 레이는 거기서 꾸민 사람 내림 이상하고 그냥 편하게 후줄근하게 입는 게 맞지만 내렸을 때 그 어울림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 와 저 사람 페라리에서 랑 내릴만한 사람이 내렸네는 다르다. 차는 차일 뿐 제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 걸 수도 있으니 절대 오해 마시고 여러분들은 차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힘들렸거든요. 맞습니다. 차는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 화살표 이제 페라리 오너.